안녕하세요, 친언니입니다. 쫓아서 왔어요. 요즘에는 월요일이 너무 싫지. 고잉 세븐틴이 안 나와갖고. 그 월요일은 원래 싫어. 우리 직장인이잖아. 아니, 근데 그 원래가 싫은데 또 고잉 세븐틴까지 나오지 않아서 3월 3일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 보니까 속상해. 아, 아직도 며칠 남은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했던 고잉 세븐틴 중에 하나 세븐틴 갓 탤런트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보도록 할게요. 누를게요. 지었어, 춤? 옛날쯤. 서부 영화 같다. 시작해. 와, 편집 멋있다. 아, 나 이거 진짜 웃겨. 나 봤다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식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침튀기니까 좀 가만히 계시죠. 아, 여기서 훨씬 더 웃겼어. 나 성격이 급해가지고. 나다. 가자. 가만히 말라. 꼬래. 뭐야. 빨리 나다. 나 중국인 줄 알았어. 근육통 없이 자라가지고. 아픔을 못 느끼시는데? 원은 표정 봐. 아 진짜. 왜 이렇게 깨끗해져가세요? 아 진짜. 왜 꼬리야. 지금 오디션장을 연출하는 거지? 저희 오디션 분들, 심사위원 분들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게요. 나 여기 무슨 오디션인지 잘 모르겠는데. 랩하시나 봐요? 아 예, 좀 빨라요 제가. 아 좀 가만히 있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아 저 되게 빨라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사위원이요? 심사위원인데요? 아 심사위원이요? 왜 이렇게 멋있죠? 아 저 빨라요 제가 좀. 아 빨라요? 아 오케이. 심사위원 분이 한 분이신 건가요? 아이고 두 명 더 와요. 아 또 오시는구나. 어 인성이 좋네 이 친구가. 아유. 제가 지금 소심해서. 아이고 얘기 다 했어. 오셨다. 가가 누나랑 윤세 누나랑 해가지고 연락 주고 승관이 같은데 목소리가? 승관이다. 저분 엄청 앞머리 되는 레이디 가가씨. 누군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잠깐 TV에 나왔다 확실히. 야 나는 모르냐? 형이 형이 어우 아이씨 어 많이 컸다? 메시지 좀 주지 그랬어. 어제까지 나 형 깨우던 나 아니야. 하나 몇 깨워버렸네. 오늘 또 누가 심 더 보는 거야? 그 방금 전화하신 분이 혹시 누구세요? 아 가가멜 혹시 TV가 나요. 오, 아, 지금 정한 씨. 정한이. 슈퍼스타. 사인 한 번만. 아, 이따가 해드릴게요. 어떡해. 아, 건드리지 말라. 어떡해. 다들 지금 긴장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 팬 사인회가 아니라 오디션 현장입니다, 오늘. 네. 뭐, 모두들 아시겠지만 네. 저는 세븐틴 갓 탤런트를 주최한 부승관 사장이고요. 부사장이라 불러주세요. 그리고 부사장. 댄스 트레이너로 네, 일하고 있는 그 댄스 트레이너예요? 아니면 진짜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예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제일 유명한 레이디 가가 완전 슈퍼스타잖아요. 레이디 가가 분이랑 이제 직접 콜라보 준비하고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생겼어. 아 오늘 다들 최선을 다해서 오디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생겼어. 네? 아 정말 기대가 되는데 먼저 자신 있게 나와서 하실 분 계신가요? 생각했습니다. 저 성격이 좀 급해요. 빨라. MC 하이패스. MC 하이패스. 한지사 하이패스입니다. 오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오 웃으면 안 되죠? 어 이거 전기. 통행료 1,300원이 어떤 걸 준비했는지 정말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MC 하이패스입니다. 영어를 잘하시나요? 아니요. 그럼 준비한 거 이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랩을 준비했습니다. 아 랩 좋죠. 비트 있어요? 비트는 BPM을 이렇게. 그럼 처음에는 네. 좀 느린 것부터. 아니 좀 처음부터 빠르게 주세요. 아 처음부터 빠르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웃겨. 누구보다 이거 남들과 다르게 믿음 비트 위에 나그네. 혹시 오늘 안에 끝나는 거 아, 진짜로. 좋은데. 장난 아니다.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조금만 더 빠르게. 네. BPM 조금만 더 빠르게 줘 주세요. 5, 6, 7. 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아 이거 찐 웃음이다 진짜. 죄송한데 브라운 아이드 걸스 비트 위에. 아 근데 조금 아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좋은데 어 아 하이패스님 네 아 굉장히 좋은데 이거 진짜 뭐, 재밌다. 다른 랩 없어요? 다른 랩? 이것만 세 달 준비했어요. 아 이거 외우기 좀 오래 걸리신 것 같은데. 어 지원서를 또 보면은 지금 3사 오디션을 다 본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KBS, MBC, SBS 다. 아, 그 3사? 방송국사인데요. 아. 3사를 다 두고 세븐틴 갓 탤런트 오디션을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아, 엄마가? 아, 엄마가? 아, 너무 재밌다. 캐릭터 잘 나왔다. 여기를 나가라고 하셨나요? 네. 엄마가 어떤 표정으로 나오라고 하셨죠? 나가봐. 아 그런 표정으로? 그런 표정으로? 엄마 생각이 심하고 아 이게 진중해지네요 갑자기. 내가 어떻게 어머니께 영상 편지 한번 랩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BPM 드릴까요? BPM 드릴까요? 네 BPM 빠르게 드릴까요? 170 정도로 드리면 되나요? 카메라 어디 보고 말하죠? 아 엄마한테 그럼 네. 170으로 하면 1, 2, 3, 4 170이 얼마나 좋냐고 요! 요! 요 엄마 누구보다 빨. 아 좋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좀 뭔가 진지함이 없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만 그 남의 진지함을 무시하세요. 맞아. 저는 랩을 할 때만큼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아 네. 저는 죄송해요 그렇게 한번. 아 뭐 사장님이 그렇게. 보는 사람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아 그렇게 거들먹거리시면서 오실 거면은 거들먹. 거들먹. 대화 속의 랩이요. 랩이 다 있는 스타일이군요. 이게 음악, 이게 삶의 음악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개인기라던가 뭔가 네, 특별히 준비한 게 있나요? 랩,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노래 한 소절 하겠습니다. 노래 한 소절. 노래. 아, 여기 노래가 써있네요. 아, 예. 빈정인데? 네, 특기가 노래네. 제가 그 노래할 때 그 어떤 브릿지든 애드리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 여기 써있어요. 애드리브 잘함. 어떤 브릿지든 애드리브 네.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장님 옛날에 활동하던 그 세븐틴 그룹에 네. 뭐 브릿지 애드리브 나올 뭐 브릿지 수 있는 뭐 그런. 너 여기 기대도 돼. 아,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그 브릿지 건... 끝나고 마지막 후렴 부분에 그런 고음 뭐 이런 거. 아, 어떤 부분이든 할 수 있어요. 아, 터지시는 걸 잘하시는구나. 여기 하다가 목이 터짐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하시다가 상대도 같이 터짐. 5, 6, 7, 8 입술이 아, 4 다른 노래도 뭐 자신 있는 곡 뭐였지? 말해주시면 저희가 그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아니 저 친구가 이게 특기예요 진짜. 아, 죄송한데 뭐 어디 뭐 사주 받으셨어요? 이렇게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 저는 아까 그 누구보다 해서 완전 맞아.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 랩이었죠? 네? 누구 랩이었죠? 그 아웃사이드. 아 아웃사이드. 아, 대한민국 최고의 빠른 속도로 랩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롤모델이 있나요? 롤모델이요? 아웃사이드 누구지? 플라그네. 아, 산소 부족해, 산소 부족해. 아, 잘 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아, 저희가 따로 캐스트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네. 빨리 가서 빨리 들어가야지. 하지 마세요, 좀. 자, 다음 분 이제 참고로 2번 근육통 씨. 네. 근육통 씨는 오디션을 보러 온 게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뭘? 네, 무통을 오디션으로 보러 오셨어요. 여기 혹시 어디 회사인지 아시나요? 여기 파스 회사 아니에요? 세븐틴? 네? 파스 회사 쪽으로 아, 너무 웃긴다. 저희에서 또 오디션 합격하시면 저희가 연결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파스를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뭐 춤, 노래, 연기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탤런트 그냥 재능을 보는 거예요. 재능을 보는 거라서 굉장히 넓어요, 그 범위가. 그래서 무통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무통인데 또 이름이 근육통이세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중학교 투기 선수 많이 맞아 뭐 승관 씨가 네. 그래서 직접 어떻게 맞으면 아픈지. 아니 아까 그 대기 시간에 때려본다 고통을 모르시죠? 저는 진짜 못 느낍니다. 아... 네. 그럼 승관 씨가 가고 싶기도 하고 땡겨보기도 네. 땡겨보기도 네, 하고 알겠습니다. 되게 많은 걸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고통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못 아, 긴장하지 네. 마세요. 왜 긴장하세요? 아, 이거 오디션이라서요. 네. 아, 오디션도. 웨이트를 많이 하셨구나. 네네. 웨이팅이 길어요. 여기 많이 아픈데. 오, 이거
이건 진짜 안 아픈데요? 어, 진짜 안 아파요. 네. 그 마지막 3단계가 아, 저기 있어요. 네, 저기. 저는 뭐 거의 에피타이저. 아! 언니 봐라! 그치? 묶어놓은 거 안 돼! 진짜 아프잖아요. 진짜 아픈데. 아, 나 만약에 그랬나 진짜 사람한테 한다. 왜? 그러면? 있는 사람 무슨 죄예요? 아! 아! 어, 너무 싫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무통인. 옛날에 선생님. 어, 어, 너무 싫어. 어머! 참는 거! 아, 싫어! 좋는데 아파, 내가. 되게 아파 보였는데? 아니, 안 아팠어요. 눈이 원래 이렇게 크셨나요? 아, 네. 어, 진짜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진짜 아, 그러면은, 여기 목이 또 맞으면 또 아파요. 아, 안, 아, 완전 아프지. 이게 만약에 그냥 사람이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너무 작았거든요, 이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디노한테 너무. 아, 저는 아픔을 못 느껴서 기분도 안 나빠. 아, 그래. 이게 근데 무통이라면 이게 진짜 안 아프거든요. 긴장하지 마요. 아, 네, 네. 아, 예. 약간 주사 맞는 것 같네요. 따끔. 우와! 아플 것 같은데. 진짜 안 아파요? 알게 줬는데. 진짜 무리 없었나요? 알게 줬는데. 포털 한번 보고. 헛돌이 진짜 아프거든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아, 빼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팔 밑에 이 살을 꼬집으셨어요. 어, 죽은 근데 저는 그게 있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프지, 아프죠. 조기 선생님도 아, 그래요? 팔 여기 꼬집 이준 선생님이 하셨어요. 아, 이준 선생님. 네, 네. 저도 쓰고 이렇게 꼬집으셨어요. 안 보이잖아, 선생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진짜 아프고. 오! 진짜 아프고. 진짜 아픈데요? 어, 이거 참. 제동을 사준 것 같아요. 만져도 아픈데. 코털 뽑아야 돼요, 코털. 나머지는, 네, 우리 심사위원님. 아니, 마지막, 그, 이제, 뒤터벅지. 로우킥 한 번. 로우킥 한 번. 아, 근육통이니까. 진짜 한 번. 코너지 지금 잘못 잡은 거 아니야, 원우? 여기서? 계속 너무 맞는데? 아니야, 괜찮아요. 어, 괜찮으세요? 어, 진짜. 원우 걸로만 한 40분 가보자. 아프겠다. 도움닭 어머! 힘 주시고요. 아, 나 이게 더 싫어. 뭔지 알지? 해줄 수 있어요. 중심이렸구나. 아픈 거 아니죠? 이거 무서운 거 아니죠? 그 댄서 트레이너님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네, 스텝 밟지 말고. 오디션 탈락해요. 이렇게 벌써 스텝 괜찮아요. 너무 약간 90년대 슬림스틱 같지 않아? 아, 너무 웃긴다. 네, 특기에 네. 서울 구경을 하면서 노래 부르기가 있어요. 아~ 네, 왜냐면 이게 네. 고음이 더 잘 올라감이라고 써여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서울... 어떤 노래 준비해오셨어요? 노라조의 카레. 노라조의 카레, 알겠습니다. 카레! 되게 서울 구경, 승아 씨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바꾸시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컸죠? 너무 부족한데요, 이거? 아, 그러면은, 우리, 하이패스 친구가. 너. 노래를 부를 거예요. 정말 빠르다. 사실 무통이니까 죄책감 같은 거 안 들어도 돼요. 저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아, 네. 부르겠습니다. 네. 산티 산티카 나가! 아 꺼져 꺼져 아 웃겨 아 좋습니다. 아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졸려 보이는 분 한번 제가 골라볼게요. 저기 가운데 바바리 코트 스트레치 코트 입으신 분 있는데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워요. 아, 빨리 하고 집에 보내야겠어. 네 나는 뭐지? 뭐야? 나라고 불었어요. 와! 아 여기 저 친구 이름이 문하던데 문하던님은 아, 뮤지컬 신화를 뮤지컬로 한다고 적혀있네요. 어, 아, 아도 도겸이가 했었는데 아, 생각보다 당황스럽네요 저희가. 어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하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문준휘원. 저 친구 시키면 굉장히 잘해요. 사실 오늘 오디션 취지를 가장 알맞는. 네네.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이제 오디션에 나오셨나요? 없습니다. 왜 나오셨나요? 왜 왔지? 없어. 저는 심심해서 왔습니다. 심심해서. 심심해서. 아 근데 심심해서 오디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시다. 네. 자기의 재능을 테스트. 죄송한데 관객석이 아니에요. 저기 너 오디션 보러 오셨으면 긴장이라도 하시던가 좀 조용히 계시면. 아 너무 재밌네 오디션 현장이. 예 준비한 게 있다면 조금만 보여주시겠어요? 준비만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 멤버 중에 아더라는 그 뮤지컬을 맞아. 하는 멤버가 있는데. 나인 세살 테니. 문화도시니까 조금만 네 보여주시면 조금만
자,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렇게 헤쳐나온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 가세요? 하고 계신 거, 하고 계신 거. 하는 거. 나는 살테니 어떻게 해야지. 아, 이게. 아, 이게 생활이 뮤지컬이다 보니까. 준비 안 했어. 우리 입이 딱 되는 것 같아요. 네, 생활 시 뮤지컬입니다. 밥 먹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밥을 먹어? 밥 먹을 때. 아주 쉬워요. 국밥 먹을 때. 국밥 먹을 때. 국밥 먹을 때. 야, 매워. 아, 매워. 그 식당 이모님한테 그러면은 사이다를 주문하는 거를 뮤지컬로 하실 수 있어요. 국밥 먹다가 사이다 주문하는. 너무, 어. 네. 야, 저기요. 사이다 한 잔. 나도 반복했어. 뮤지션 나는데. 굉장히,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이다! 사이다 한 잔 주세요가 아닌 사이다 한 잔! 이게 이 그 앙상블로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합을 끝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사실 뮤지컬에서 또 댄스가 중요하거든요. 댄스 중요하죠. 네, 혹시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근데 심심해서 왔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당당하시네. 솔직해요. 어, 괜히 이상한 춤 춰서 분위기를 망치는 것보다 솔직함 저런 거. 그러면은 우리 상황극 한번 그 연기 한 번만 더 보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이상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약간 데이트 신청을 하는 바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 들어갔어요. 오. 와, 압도했다. 대양. 대양. 왜 이렇게 뜨겁지? 내 맘. 내 맘 온라인. 왜 이렇게 내 맘. 내 맘 온라인. 왜 이렇게 차갑지? 뜨겁고 차. 이 세상. 내 맘의 대양 태울 수 없어.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게 오 마이 갓. 대양 왜 이렇게 뜨겁지? 내 마음 왜 이렇게 차갑지? 태양은 뜨겁지만 내 마음은 차갑다. 아, 너무 그런 거였어요. 만났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당신밖에 없다. 네. 여기 라인도 있어요. 태양 내 마음. 어, 역시 래퍼군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번 안 됩니다. 뭐지? 들었어 이게. 안 됩니다. 비슷한 그 참가자가 한 명이 있어요. 위대한 탄생. 이름이 좀 특이한데 앵그리 꾸꾼 앵그리 발라더라는 특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앵그리 꾸꾼님? 네. 네네. 아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 되게 선한데 어떻게 앵그리 꾸꾸지?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용인에서 온 앵그리 꾸꾸라고 합니다. 아, 어떻게 하다 이름이 앵그리 꾸꾸? 어, 얼굴은 되게 착해 보인다, 앵그리. 그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평상시에 좀 화를 못 내요. 그래서 이제 노래로 이제 좀 감정을 좀 표현하고자. 그래서 앵그리 발라더로서 지금 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만큼은 표현하지 못했던 그 화들을 표현할 수 있다. 노래에서만 표현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좀 화를 못 내는 성격이. 누가 그렇게 화를 쌓아놓은 거예요? 누가 화를 이렇게 내게 만들었어요? 그냥 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뭐 힘들게 나랑 하지만 나랑 똑같네. 저는 꼭 참고. 아니, 화를 절대 안 내시는구나. 자 그러면 혹시 준비하신 노래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려운 노래인데. 네 노래부터 들어볼게요. 오, 애매할거리 준비해요. 준비성이 좋네. 끊어지는 걸로 준비해오셨어요. 잘못된 애말을 준비해. 애말 때문에 화나겠다. 지금 이 순간. 우와.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이 순간! 다 나온 나는 박자 맞춰. 힘겹던 날 왜 이렇게 떠세요? 왜 이렇게 떠세요? 왜 이렇게 떠세요? 무서워가지고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시간 안돼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 힘겹던 날 다 사라
아니 저기 맨 끝에 오디션 분은 아까부터 계속 이거한테 지금 계속 나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오 또 화 안 냈어? 마법처럼 마법 난절인 바라고 원했어 날들 저분 선거 나갔어? 공개 알리니? 하지만 외칩니다 이건데 남은 건 이젠 승리뿐 그만하던 비난과 고난을 바이브레이션인가요? 어깨로 바이브레이션을 해요? 걸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치아코 드릴게요 이 정도 드릴게요 아 노래 설레요 아 이게 화를 많이 내다 보면 목이 맞습니다 노래할 때만 좀 이렇게 되고요 또 선해요 당연히 그냥 아 뭐야 미쳤나봐 잠깐 잠깐 돌아온데 나한테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쓰고 있어 안녕하세요 무대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하세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지금 아니요 제가 뭘 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꿈이 뭐예요? 꿈이요? 네 아, 여기에 왜 나오게 됐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화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왜 이렇게 떨어져요? 왼쪽 어깨 좀 결리네요 네 이거 입고 끝내시고 마셨습니다 네. 나 도겸이 이 머리가 멋있는 거 같아 누굴 보는 게 좋아요 도겸이 하지 저기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눈빛이 신상치 않아 위대한 마술사 위대한 마술사? 위대한 마술사가 아, 뭐지? 아니라 뭐지? 위대한 마술사인데? 위대한 마술사 이찬이라고 합니다 혹시 학교 조퇴하고 나오셨나요? 아니 아니요 이거는 제가 마술할 때 있는 복장이기 때문에 아... 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멋있게 입으셔도 될 것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아, 김현사가 신기하네 아니요 뽑아주신다면 뭐. 네. 아, 마술로 오디션을 지원하신 거죠? 네 마술로를 좀 몇 개 보여드릴 텐데 별거 아닙니다 저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 저기 안으로 쉬어. 들어가면 인정 쓰레기통 네네. 그냥 쓰레기통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법의 쓰레기통입니다 오~ 안에 제 마술 도구들이 있는데 우와. 직접 손으로 열지 않아요 저는 발로 열죠? 마술로 야, 자동으로 그거 같은데 엽니다 아 너무 기대돼요 저도 간만에 하는 걸 긴장이 되는데요 마술을 간만에 하시는군요 마술사인데 저 말이 너무 웃겨 와 저걸 손 안 대고 한다고? 움직인다 오 우와! 집중 좀 할게요. 집중 안 돼. 우와! 브라보! 저 시선 처리. 저 시선 처리. 살짝 힘들었어요. 마력을 좀 쓰신 것 같아요. 간만에 한 거라 살짝 힘들었어요. 우와! 아, 진짜 웃긴다. 제 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지?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뭔데? 그냥 하면 지금 없으니까. 우리 신사님은 쿱스님의 코기름을 살짝 코기름 넣어야지 코기름 코기름 넣고 저는 코코코코 그리고 승아씨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코기름 충분히 넣었으니 이 손에서 다름 아닌 부들기가 나오는 맛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이건가? 분명히 손이었죠? 손이었죠? 벌써 나왔어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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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들어와 아 이제 죄송해요 진짜 잘하신다 진짜 힘드네요 아직 몇 개 남아있어요 너무 힘든 거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토끼가 뻔뻔함이라고 써주셨어요 솔직히 저런 게 뭐 신기하긴 한데 그냥 뭐 소꿉장난에 불과해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점프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다 점프시킬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안 일어나 볼게요 한번 자 제 불렀다! 어? 저기 불렀다 아! 고수 끝나면 안 되지! 아 어떻게 달려 3월 4일 고빙 세븐틴 오 진짜 웃겨가지고 컨셉을 잘 잡았어 컨셉을 잘 잡았어 전에 봤거든 이걸 봤거든요? 난 안 봤어 난 봤어 봐가지고 너 그래서 맞힌 거구나 아, 아 근데 기억이 잘 안 났다? 아, 진짜? 안 났는데, 호시만 기억나서거든 그랬는데, 다시 봐도 재밌네요, 역시. 고잉 세븐틴은. 봐도 재밌네요.
역시. 우리 2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편에서 만나요.